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기리십니다.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자, 오늘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하락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상승을 하기를 바랬지만 갈수록 저점이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 결국은 마이너스 1.1% 하락 중이며 등락 종목도 상승은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나쁜 흐름을 보여줍니다. 오늘의 매도는 당연히 나쁩니다. 개인만 매수, 나머지는 전부 다 큰 폭으로 매도 중이네요. 코스닥은 오늘도 튼튼한 모습을 나름 보여줍니다. 코스피와 달리 마이너스 0.4% 하락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. 하지만 등락 종목을 보면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3배나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은 큰 비가 내리는 중,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빠지더니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. 1146원을 기록 중이네요.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. 마이너스 0.4% 하락하는 거 보니까 미국 채 금리가 결국 빠지고 있나 봅니다. 그래서 바로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1.3을 깨고 내려가 1.279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마이너스 6천억 이상 매도, 아직까지 반등의 흐름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큰 비가 오고 있으니 굳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. 최근 증시는 델타 그리고 인플레 공포 때문에 슬금슬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.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또 올랐어 하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낼 때가 있고 또 내렸어 하며 약한 흐름을 나타낼 때가 있죠. 최근 들어서는 약한 흐름이 맞는 듯합니다. 그리고 열돔 현상 때문에 올해 여름은 최악의 더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며, 마지막으로 비수도권도 5인 금지가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만은 않나 보네요. 분들 더위 조심, 그리고 코로나 조심.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대부분 하락 중, 딱 하나 삼바만 1%대 상승 중입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대부분 하락 중이나 여름 관련주만 강하고요. 약한 섹터는 전부 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형 건설사, 철강 그리고 항공이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.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이라고 보자면은 카카오, 금호석유, 솔루엠, 삼성전자우, LG화학, ST바이오센서, SK텔레콤, 삼성바이오직스, NC소프트, 대한전선을 매수 중이네요. 바이오!